히든 종목부터 미리 공개하고 가죠. 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전문가님 제가... 나와주세요. 테마출사님 히든 종목 공개해주세요. 네, 아, 오늘 여러 가지로 방송이 기술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포션을 모아서 만화를 모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테마출사님 나와주세요. 뾰로롱. 네. 아, 드디어 나오셨군요. 네, 저도 지금 오늘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일단 PPP를 새로 바꿨는데 이게 아마 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는 제가 2일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띵크웨어입니다. 이제 띵크웨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바로 블랙박스, 그 밖에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이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기술로 해서 많이 친숙한 이제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제 띵크웨어, 이제 아마 21년도였을 거예요. 21년도에 이제 BMW,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자율주행 애플 관련도 있어요. 그러고 인해서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 제가 항상 주목을 하게 되는 건 테마도 중요하지만 바로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BMW와의 이러한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5년 내 가장 매출은 최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업군이 조금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성장 산업으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7억에서 이제 25년에는 무려 약 2,300억 수준까지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블랙박스 기반으로 해서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용으로 해서도 많은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다. 요 첫 번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정체된 사업군에서 계속 띵크웨어에서는 신성장에 대한 사업군을 아까 이제 제가 EV 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은 계속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신사업을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제 띵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도였죠. 20년도에 이제 아이나비 시스템즈랑 이제 NHN 그다음에 42-랑 함께 이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산업으로 해서 NHN과의 이러한 기술적인 협약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띵크웨어에서는 바로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러한 기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방금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3월 달에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띵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관련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인해서 바로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과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식 소형차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테마주로 해서 어떻죠? 엮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있다라고 다다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블랙박스로 인한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이미 위치 기반으로 해서는 어떻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지금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선전된 시장에서 한 가지를 얹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얹는 이런 게 전기차 충전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2월이었죠.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42닷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으로 해서 바로 조단위에 투자를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있죠?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42닷을 인수를 4,500억가량에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을 통해서 로봇 셔틀까지 같이 이제 도심에 대해서 신사업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소프트웨어 법인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그래서 무선 업데이트나 그 밖의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해서 테슬라의 하나의 고유 브랜드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업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바로 지금 테슬라가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떻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2닷과 바로 띵크웨어. 띵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42닷이 아이나비 시스템즈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42닷과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죠. 바로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조단위에 대한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띵크웨어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띵크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많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하락세에서 2012년부터 해서 박스권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뭐가 있었죠? 바로 BMW와 애플의 자율주행. 이게 같이 소식이 엮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현대차 투자의 기대감,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같이 융합이 되게 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연봉에서 봐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갓 벗어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최근에 이와 같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1월달 거래량이 두 차례가 이제 증가가 되었고 재료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이는 패턴 뭐가 보이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바로 이러한. 요거는 제가 지금 PDP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 제가 친숙하지가 않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제 요 HTS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보시면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쌍바닥의 패턴 확인되시죠? 이 확인된 구간에서 바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략은요. 현재 가격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4,000원 부근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뭐 P1자리, P3자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손절가는 12,500원, 그다음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17,500원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